소식입니다. 대학부 SFC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마닐라 선교지에 안전히 도착하여 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 금요일에 귀국하겠습니다. 계속된 일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교육관 5층 제네바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집사회는 제2성전에서, 권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강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밤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기관회장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7, 48, 49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45회 경향어린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제3성전에서 김수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여 경향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제45회 경향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은혜로운 말씀과 신나는 찬양시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들기,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와 워터슬라이드, 맛있는 간식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진행돼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새 친구 전도와 홍보를 위해서 찬양 챌린지도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 경향교회 문화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 뜨거운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의 임여관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정기당회, 교구별 구역자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교구 이항자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장순자 권사님께서 지난 15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